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동 공렬.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번 밀양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조속모아 기원합니다. 지난번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소방관련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될 소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책이 사고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뒤쫓아가는 땜질식 수준과 방식으로는 화재 사고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61년과 72년 사이에 무려 14만 명을 화재로 목숨을 잃고 난 후 2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를 마련한 사례를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 이 리포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적극 활용해 화재 사고를 급감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근 벌어진 화재 사고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안전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즉급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 화재를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잔치와 그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불안과 슬픔에 손을 잡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